바로 ET 유튜브 구독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ET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TV, T스타 TV 한겨레 추억의 스타 리그. 자, 이번 경기는 신한은행 프로리그 08-09 시즌 5라운드 4주차 SKT 대 공군 3세트의 김태경 선수와 홍진호 선수가 붙는 경기입니다. 자, 맵은 단장의 능선에서 경기를 진행하는 경기인데요. 자, 황신의 날이라고 불리는 그런 경기였죠. 저 경기 저도 생방송으로 봤는데 소름이 끼쳤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식전 당시 와 저그전 보세요. 7승 1패 사람입니까 이게? 08-09 시즌 프로리그 저그전 22승 4패 사람입니까? 최근 저그전 7연승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람을 잡았습니다. 대단한 경기죠.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여러 번 다지게 되면 공군에 있을 진짜 SK 드립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너스가 되면 안 되거든요. 네. 어려운 팀이다. 힘든 팀이라는 걸 이만 경기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네. 김태경과 홍진호가 한 화면에 같이 나왔을 때 김태경이 여유롭고 홍진호가 긴장하는 이런 좀 세월이 무상한 상황을 홍진호 선수가 앞두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번 경기에서 김태경을 잡아낸다면 홍진호는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남들이 다 이제 김태용 선수의 승리를 예측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홍진호 선수 혼자만 자신만은 확실히 자신의 승리를 믿고 있다면 이 역할에 홍진호 선수가 해전을 해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조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개인적으로 홈게임넷 해설이 틀린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막 스타리그 굉장히 많이 봤지만은 스타리그 프로리그 포함해서 온게임넷 해설자분들이 틀리는 게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설 연습을 할 때 MBC 게임을 굉장히 많이 보고 연습을 했었어요. 그때 김태용 선수의 압승이 예상될 정도로 김태용 선수의 실력이 좋기는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홍진호 선수가 어떤 것을 준비해 왔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죠. 그렇죠. 네. 반전이 있네요. 반전이 있었나요? 네. 뭘 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는 그런 메시지였죠. 네. 네. 하여튼 그 표정 자체가 김태경 선수 되게 안정되고 여유롭고 평화스럽지 않습니까? 그 옛날 진짜 홍진호 선수가 이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어떤 그렇죠. 선수를 만나든지 간에 홍진호 선수는 정말 편하게 경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표정과는 좀 많이 다른 모습을 느낄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4시간 자고 왔습니다. 뒷자리, 그렇죠. 오늘 많은 분들께서 자리 해주고 계세요. 네. 마지막에는, 역시 해설은 MKBG.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오른쪽으로 프로브 한 개 들어가고 있는데, 흔들리면 안 됩니다. 홍진호 선수 제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약간 탄력성이 좀 줄었다고 해야 되나요? 상대방의 흔드는 플레이에 너무 자신의 준비해온 플레이만 고집하다가 유동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면서 경기가 말려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오는데, 홍진호 선수가 예전에 경기가 한참 잘 될 때는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뭐 자신의 드론 줄여가면서도 아주 그 상대방의 세창 공격들 다 막아내고 공격 타이밍을 만들어내는 이런 선수로 되게 유명했거든요. 그렇죠. 네. 좀 그런 어떤 센스 있는 플레이가 이번 경기에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홍진호 선수 보려고 일정 맞춰서 군인이군요. 네. 예, 다시 외박 나왔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홍진호 선수가 지금 1승을 절실히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경기 한 경기에 이제, 많은 이목을 집중받는 이 홍진호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경기 준비하면서도 되게 긴장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죠. 예, 그래도 그 긴장 때문에 열심히 준비한 경기 놓쳐버리게 되면 너무 억울하죠. 사랑에 빠졌어, 공군의 화이팅! 오! 야! 뭐 하는 거야, 저기 사람들? 네, 기대남의 커플이에요. 야, 차 날이 이상하네요. 그렇습니다. 비까지 내리고 말이죠. 그렇죠. 네. 이거 일 내겠는데요. 예. 뭔가 부실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상한 기운이 감돕니다. 예. 야, 엄청난, 쇼크인데요. 야. 당시에 2009년인데, 지금쯤 헤어졌겠죠? 정말, 그렇죠. 정찰 프로브를 잡았어요. 정찰 프로브를 잡았습니다. 그렇죠. 김태경의 프로브를. 예.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말 몇 번 돌지도 않았는데 예. 잡아냈습니다. 관중석에서 지금 환호가 터져 나오죠. 이 해설자분들이 지금 놀란 게, 당시 김태경 선수의 프로브는 저그의 본진에서 오래 살아남기 굉장히 유명한 프로브였어요. 근데 발업도 되지 않은 저글링으로 잡아내니까 이게 무슨 도 아닌가? 쭈발쭈발한 거죠. 나무 밑에 숨어있네요. 나무 밑에 숨어있고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정찰 프로그를 초반에 잡았다라는 거 김태용 선수를 상대로 이제 다른 저그들이 잘 못하던 플레이거든요. 근데 이제 홍준호 선수가 보진 안쪽에서 슬슬 몰아가지고 정찰 프로그를 미리 커트해냈다라는 것은 만약에 이제 기습적인 경기 운영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왔다고 네. 가정을 했을 때 홍준호 선수에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레어테크 올리고 있는 홍준호 선수입니다. 네. 질 수가 없는 매치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오히려 김태용 선수가 더 떨릴 수도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져서는 안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예. 그걸 홍준호 선수가 심리적으로 파고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압박 한번 해주고요. 예. 분명히 졌을 때는 데미지가 두 배, 세 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홍준호 선수가 많은 경기를 출전하지 못했고 승수를 쌓아본 지가 한참 됐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승수를 쌓아본 지 한참 된 선수에게 지금 현재 주력 선수가 패배를 하게 된다면 나머지 선수들도 힘이 빠지게 되는 것이 그렇죠.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이제 반대로 공군은 바로 그런 효과를 좀 노릴 필요가 있겠죠. 홍준호가 이기면 단순한 1승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확실히 많은 심리적인 이득까지 얻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홍준호 선수를 아주 열심히 응원하고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를 올리고 있고요. 네. 모으고 응원을 네. 해주 계시네요. 이번에는 미네랄 뒤에 숨었다가 야, 두 번의 은폐은폐를 통해서 예. 결국 정찰을 지금 성공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죠. 야, 아주 집요해요. 김태용 선수 역시나 네. 숨어 있다가 정찰 병력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요. 예, 숨어 있다가 다시 앞마당 쪽으로 들어오는 프로브 정찰 컨트롤 이런 것들 굉장히 좋네요. 그렇죠. 네. 프로브 잡으러 지금 뛰어오죠. 네. 네. 내려오고 있는데요. 히드라 리스크된 완성된 것까지 확인하죠. 이게 딱 걸린 게 좀 아쉽네요. 예. 이렇게 되면 입구 쪽으로 이제 러커가 들어온다거나 혹은 뒤쪽으로 이제 러커가 숨어서 들어오는 이런 식의 플레이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버리거든요. 예. 레오가 예. 올라간 이후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저글링 스피드업도 미리미리 해놓고 정찰 프로 커트를 해주려고 하는 건데 저글링이 스피드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김태용 선수가 미리 나가서 숨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정찰이 됐습니다. 네, 뒷마당으로 올리고 있고요. 뒷마당으로 프로브 갑니다. 예. 야, 이게 지금 정찰 성공한 것 때문에 아, 김태용 선수가 좀 편안하게 생겼습니다. 예.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뮤탈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어느 정도 하기 위한 준비를 할 만한 시점인데 입구 쪽에 성공코너이 건설되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돌아올 수 있는 루트 자체를 조금 막아놓으려는 이런 상황이 보이죠. 네. 너무 뻔한데 지금 뭐 3cm 드랍. 예, 3cm 지금 개발을 예. 해서 그거가 그겁니다. 가장 그렇죠. 예, 높아 보입니다. 그겁니다. 네. 3cm 드랍. 예. 예. 안에서 정면으로 계속 압박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드론이 중립 그러니까 미네랄을 물어뜯는 것 자체도 좀 페이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위쪽으로 지금 공격을 가기 위한 이 홍준호 선수의 방법이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드론이 아래쪽으로 계속 이제 물어뜯게 되면은 아래쪽으로 올 건가 보다 생각하기 그렇죠. 마련이고요. 심전을 걸고 있는 홍준호 선수예요. 아니라 되게 새로운 게 홍준호 선수의 공식전 첫 번째 경기에서 네. 제가 3cm 드랍당해서 경기를 진 적이 있거든요. 자, 그렇죠. 예, 드랍갑니다. 자, 갑니다. 본진 안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예, 러커 개발이 되고 달린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컷에 걸린 건 조금 아프네요. 그래서 저글링이 지금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캐스팅 해주고 저글링은 살아야 됩니다. 비그백을 돌면서 저글링은 살아야 돼요. 앞마당에 지금 로보틱스 올라가고 있나요? 그렇죠. 예, 로보틱스 올라갔고요. 옵저버 터리 지어야 됩니다. 자, 캐론 하나, 자, 하나 더, 하나 더. 자, 안 깨졌어요. 예, 그래도 버디는 버디는 확보가 됐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자, 블로킹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캐론 쪽으로. 캐론 갑니다. 야, 저 모두 밥습니다. 야, 저 모두 다. 캐론이. 아. 옵저버가 예. 나오거든요. 예, 옵저버가 나와요. 그렇죠. 이제는 옵저버가 나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쪽 저 위쪽에 있는 러커가 정리되기 전에 동시다발적으로 네. 아래쪽으로 만약에 러커가 들어가서 앞마당에 있는 프로브를 싹 쓸어준다면은 그렇죠. 김태용도 넥서스가 두 동이지만 프로브가 없어서 아직 캐논 아쉽다. 캐논 양쪽에서 다 때리는 거였는데. 들어가야 돼요. 바로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 오른쪽으로. 예, 오른쪽 그렇죠. 바로 됐어. 스타워스 그림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
프로브를 앞마당에 있는 프로브를 많이 잡아주진 못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까다로운 위치에 그렇죠. 번호를 시켜버렸고요. 네. 시간 번호죠? 네. 시간 번호 쓰면은 드론 샘 약간만 생산하고 다시 한번 재차 드랍 준비해야 됩니다. 그 정말 피지컬 좋던 김태경 선수를 상대로 가장 힘들어지는 경기를 준비를 해온 겁니다. 부자스럽고 네. 부자스럽고 여러 가지 여러 군데다가 해철이 마구 피고 이러는 거 홍지로 아니거든요. 네. 어느 정도 알맞게 먹고 무조건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한 타이밍에 공격 하던 게 이제 홍진호인데 바로 그런 그 움직임이 좀 필요한 시점에 일단 그렇죠. 한 타이밍 쉬어가네요. 네. 예. 레이버 테크 준비하고 있는 김태경 선수고요. 네. 네, 홍진호 선수의 체대 자체가 좀 약간 한정된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김태경 선수가 아주 많은 지금 피해를 받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홍진호 스로는 계속 보여주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예. 아까 보셨듯이 저그전 지금 김태경 선수 당시에 공식전 7연승 08-09 시즌 22승 7패 22승 7패면 뭐야 몇 승률 몇 패야? 이쪽으로 위쪽으로 가는데 커세 걸리면은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캐런이 스피드업 됐어요. 예, 스피드업 됐어요. 근데 어느 정도 김태형 선수 진짜 잘 막은 거야. 이 정도면은 잘 막았는데 와 이 들어가는 오버로드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믿을 건 컨트롤밖에는 없는데요. 그렇죠. 자 그리고 재차적으로 앞마당에도 드랍할 준비해야 됩니다. 아 4패였나요? 죄송합니다. 누가 잘하고 있어요. 할 게 지금 대비가 돼 있어요. 영원 지금 할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김태훈 선수가 아주 예측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오버로드 바로 빠지지 말고 옵저버도 잡아줘야 됩니다. 지금 하나는 남겨놓고 버로 그렇죠. 네. 옵저버로 하고 뒤쪽 빠지는데요. 리버전사 자 뒤쪽으로 빠지러 올려가고 있어요. 네. 자 리버전 자 옵저버를 지켜야 됩니다. 김태경 선수 옵저버 예 또 리버 있게 네 멈추면 안 되죠. 지금은 계속 드라이버거든요. 리버 자 그리고 김태경 선수는 네 리버 계속 올리면서 네 히드라 위주로 지금은 스캐너 맡기지 마요. 아래쪽에 히드라 무조건 지금 히드라 맞아도 되거든요. 자 리버 네.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 번 더. 야. 자 리버는 아직 왔습니다만 스캐롬이 지금 앉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본진만 지금 안정적으로 날려도 앞바닥에서 리버 나오는 거 한 개 있거든요. 홍진호는 자원적인 타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하나도 없어요. 홍진호 스타일이에요. 네, 홍진호 야! 와! 정신없네요. 정신없네요. 이게 바로 홍준호. 자, 럭커 변태. 그렇죠. 럭커 변태. 이거 포진 낙서서 날아가겠는데. 넥서스 강정태. 서포트베이. 넥서스부터 강정태. 넥서스만 깨운대요. 넥서스. 하늘이고도 알고도 지금 김태경 선수 못 받고 있어요. 포진 쪽으로 계속 들어가요. 랠리를 아예 포진 쪽이 너무나도 지금 평온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 계속 갈 수 있고 리버 잡히고 진짜 치명적입니다. 포진 날아가는 그 순간이거든요. 넥서스 나갑니다. 넥서스 김태경 멸망하겠는데요. 그렇죠. 야, 진짜 이런 일이 나. 애초부터 기운이 이상했습니다. 예, 분위기가 좀 이상한 날이었어요. 그렇죠. 진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735일 동안 기다리셨거든요. 네. 홍진호를 바라보는 그리고 홍진호 선수 여지껏 솔직히 놀릴 것밖에는 안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 735일 동안에 여하튼 이 한 경기 기다리셨어요. 커맨드 센터가 탱크 밟았던 경기 기다렸습니다. 자 거세월 이제 안 나오죠? 캐논만 강제한테 가면은 경기 끝나는 겁니다. 김태경 선수 로봇이 돌격선 했어요. 김태경 선수 루타니스 보면은 야 홍진호가 처음인데요. 김태경을 완전히 당하기가 들었습니다. 예 너무 소리를 질러서 죄송합니다만은 735일 만에 홍진호 선수의 승리를 보다 보니까 진짜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네요. 예 루타니스가 갈 준비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이 경기를 보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커세어를 가기는 하는데 지금 뮤탄스가 다수 모였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캐논 두 개 정리해내고 저 앞마당 쪽에 일하고 있는 그 프로그까지 속아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리노 점사하고 히드라와 함께 앞마당 들어가면 되거든요. 예, 그래도 됩니다. 뭐든 했습니다. 리노 점사! 김태형 잡아내면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나치 바로 들어가고 있는데 네 소리 떨려요. 피지컬 능력 세계 최고로 인정받는 김태형. 와, 제가 중간에 본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말이 필요가 없네요. 진짜 저그 그 자체, 저그는 이렇게 해야 저그지. 와, 저그전 22승 4패 공식전 08-09 시즌. 와, 진짜 저그전 최고라고 불리는 프로토스를 상대로, 와, 700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735일인가요? 하여튼 그것만 해. 와, 폭풍적인 홍진호의 진짜 폭풍을 볼 수 있던 황신의 날 6월 20일 정말 재밌게 얼마 전이었네요. 하여튼 가볍게 경기를 또 이렇게 시청을 했네요. 자, 신한은행 프로리그 08-09 5라운드 4주차 SKT 대 공군 에이스 3세트 김태웅 선수 대 홍진호 선수의 경기였습니다.